자, 포도킹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지만 이번 시간에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고고. 아, 저번에 악마 동굴을 갔었죠. 여기를 가는 게 목적이죠. 저쪽을 깨고 온 건가? 아니면 옆에 또 있는 건가? 눌러봐야겠다. 이걸 가는 거네. 한번 쉬고 가기로 했었나? 좀 쳐주죠. 어, 전에 안 되지 않았나? 되네. 너는 명상을 하고. 자. 궁수, 넘어와야 된다? 그렇지. 어떡하지? 회복해야 되나? 명상해야 되나? 명상합시다. 명상을 하고요. 자네는 회복해야지. 어떻게 할까? 한번 싸울까? 지금 경험치 생각하면은 저기 들어가서 레벨업을 한번 하면은 내가 물론 레벨이 높긴 한데 저기 키자마자니까 정신을 가다듬을 겸 한번 먼저 싸우겠습니다. 정신 왜곡자부터 공격을 하죠. 나이 게임 할, 오, 야, 왜 이래? 오늘도 되는 날이야? 오늘 맞아? 너무 좋지? 안녕하세요. 저 방금 타임 점프 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 편을 고르는 거죠? 아, 앞으로 턴 끌고 오는 거네? 아, 저한테 쓰는 게 아니네? 와, 왜 이래? 그게 어떻게 맞을 수 있어? 맞아도 불안하네, 아주 그냥. 초기화 있네. 무장 해제라는데? 일단 써보죠. 아! 누가 맞을 거야? 겐 맞아도 돼. 겐 맞아도 돼. 걔 퇴복시킬 거기 때문에. 아, 좋구요. 아, 잘 때려주는데? 오늘? 장비도 좋고, 무난하게 엔딩 볼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거 있나? 좀 써서 먹고 오자. 전부 써, 전부 써, 전부 써. 하나, 둘. 자, 여기도 오고. 자, 미쳤어. 말도 안 돼. 자. 재능이네. 집중력 서서 하죠, 뭐, 까짓 거 뭐. 다시 돌아가 자면 되니까. 그냥 행성병 남아서 간 건데 저게 나오네. 이거, 미쳤어. 이거 게임이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일부러. 운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계속 이제, 뭔가 XCOM스러운 연맥 있는 게임만 했는데, 이런 면은 인정이지. 명상합시다. 자, 메로나 씌워주고요. 로나요? 그리고 반바가 들어가겠습니다. 안전하게 해서 오늘 해내고 말겠습니다. 아무 로그라이크라지만 지금 3트나 다름없기. 야, 뭐야? 아, 지금 궁수 빼고 다 관통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키죠. 아, 왜 그래? 초기화 못 시키잖아 이러면 어떡하지? 그냥 때릴까? 좋고. 너무 아꼈나? 아, 9 데미지 이거 그냥 때릴 걸. 아, 참. 괜찮죠?
아, 공수 진짜 세다. 관통도 없는데 저렇게 들어가 데미지가. 말도 안 돼, 괴물이야. 포털 스크롤 좋아요. 너무 좋죠? 아, 준비. 위습 나온다. 아, 그건 아니야, 야!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잖아. 야. 죽어. 야, 오늘 운 미쳤다,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얘 노릴 걸 그랬나? 아, 미라가 마저가 굉장히 높네요. 보호도 있고 타임점프도 있고. 타임점프가 갖고 오는 거였죠? 돌격이라고 돼있네. 타임점프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구나. 정 무시 한번 해주고. 제부 맘만 먹으면 회복을 쓰면 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는 그냥 법사한테 맡기고 도발 한번 하자. 아, 도발 진짜 못해. 너무 힘만 센 바보야. 액땜 한번 해주고. 아, 너 왜 이렇게 세냐 진짜? 공업이야? 아, 의미 없죠? 얘는? 100%야. 1%도 용납 못해. 잘 가고. 잡겠는데? 붐. 야, 너무 잘 쏜다. 이거 내가 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확률이 올라간다던가 그런 게 있는 건가? 획득하고요. 뭔가 아이템은 안 나고 돈만 나오네요. 치료책으로 장착하고 파트 치료 한번 해주고. 가자. 아, 너무 역겨운 조합이다. 아, 갑자기? 악사를 죽이겠습니다. 자폭은 한번 맞아주죠. 인정해. 그래, 그 정도는 인정해. 두 대 때리면 잡으니까. 아, 뭔가, 아, 이거 아니지. 어. 어, 자폭 아니네? 아, 근데 큰일 났다. 도발 한번 해봐. 도발 좋아. 아, 야. 아, 잠깐만. 그러지 마. 죽여야 되는데? 아, 회복하자, 한번. 좋아요. 이거, 파이프 해독이 잘했네. 회복 있어도 해야 되네. 타이밍상. 한번 맞추죠.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아, 왜 그래? 어떡하지? 한번 이거 해야 되나? 아, 때리자 그냥. 너무 잘 피한다. 어, 야! 잠깐만. 아, 씨. 아이템 쓸걸. 이렇게 쓸 줄 몰랐네. 아. 가자. 그렇지. 여태까지 두 번 피했으면은 회피 걸어도 못 피해야 돼.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뒤졌어. 아, 다 피할 것 같은데? 오! 대박. 한번 써봐, 이거. 회피 인정. 인정. 회피 높으니까. 하지만 두 번은 없다. 아! 해줄 수 있냐? 그렇지. 오늘도 죽지 않았어, 내 운.
아, 또 해야겠다. 어, 이거 너무 많이 쓰게 됐는데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아, 아이템 채우는 녀석이죠. 자가 비행선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난번 그룹이 하던 것과 똑같고 내가 태워버렸지만. 아 진짜 피해줘 이거는. 아 너무 강한 것 같아 진짜. 가끔 보면은 말이 안 돼. 풀딜 넣어도 못 죽이잖아. 한 대 맞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만 믿어볼까? 괜히 믿었어. 데미지 넣어야지. 딜러가 됐네. 초기화가 저거네. 저 초기화가 아닌 줄 알았는데. 와 이걸 초기화해? 아 그냥 얘한테 초기화 맡겨야겠다. 너무 잘한다. 관통 데미지인데 얘가 더 쎄. 데미지 비슷해. 여기서 초기화 한번 하고 딜 넣으면 둘로 잡을 수 있나? 풀릴 때만 잡을 것 같긴 한데. 와 미쳤어. 잡는 각인데 느낌 좋은데? 아 방도가 없네. 한 대만 피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다리 공격이다. 와 대박. 아이 믿을 필요가 없었네. 피할 수 있네 이분이라면. 어 오늘 반바 명중률 미쳤고요. 거의 다 맞췄죠? 법사급 명중률. 아이 그러니까 메로다가 못 맞추는 거네 그냥. 마지막 상자. 어우 이야기책 악마의 불씨. 아 왜그래 쓰고 싶잖아. 5데미지 차이면은. 그러게 저도 아이스크림 좀 땡기네요. 이건 안 쓰는 게 낫겠죠? 너무 다섯 칸이나 먹는 데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카오스가 줄었습니다. 아 이제 스커지도 없고 카오스도 없고 체력도 풀이고 질 수가 없다. 자 너는 명상 한번 때리고. 영상 한번 때리고. 이거 한번 해볼까? 뭐냐? 경험치네. 아 좋구요. 딱히 집어질 거리가 없죠. 그러면은 하스타로 그냥 가야겠다. 어 윈대로 한번 가서 퀘스트 한번 깨고 올까? 아 근데 너무 아까운데 뭔가 행동력 같은 게. 한 번만 딱 싸우고 싶은데 여기서 닿는 놈이 없어. 와 이거 해야겠다. 아 고민되는데 그냥 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메인을 먼저 위주로 돌려야 되나? 그러면은 황제의 복도는 안 되고 하스타로 가야 된다는 건데. 포탈 타고 가면은 한 방이겠죠? 예, 7레벨. 아, 좀 고민되네. 다음 퀘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가야겠다. 아, 이거 한번. 아, 근데 이 필요가 없는 게 아이템이 지금 너무 좋아서 필요가 없네. 아, 좀 고민되네 이것들 이거. 포탈이나 타야 된다는 건가? 꺼내봐. 갈 수 있는 건가? 못 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못 가죠. 그러면은 레벨업을 좀 시켜보자.
그럴 뻔했네. 뭐야? 야, 붙어. 아, 미쳤네. 근데 이거 야영지가 너무 사기다. 그것도 그렇게 안 비싼데. 아, 이건 미쳤네 진짜. 이 집중력 그만 먹어. 양심이 없네. 저건 무조건 피할 것 같고. 얘나 맞춰봐. 아, 그건 좀 열받아. 잡았고. 아, 근데 전사가 좀 애매하네요. 유틱이 좀 떨어지네 많이. 좀 아쉽네요. 딜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또 단점만 보이지. 그냥 가야 되나? 어차피 이미 그냥 반반은 종료하고 한번 싸웠으니까 너가 쓰자. 지능이 높은 너라면은 나나나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술 안 마셔. 그렇지. 이게 법사다. 여기까지 갈 수 있네. 어디로 가는 게 좀 가깝죠? 저주 면역 있으니까 일로 가는 게 낫겠다. 들어가고. 저주 면역이 있으니까 밟아두고. 아! 아, 역겹고. 들어와 들어와. 퀘스트 뭐 있나? 아이템 같은 거 좀 보자. 아, 신의 수염 3개. 어, 싸네요. 135원이면 아직은. 아, 있죠 지금 법사. 아, 안돼. 마딜은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당했어 나. 관통이 있으면 뭐 관통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 뜨거든요 지금. 추가 데미지가 저렇게 잘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커틀러스 있고 후드 있고. 살 게 없죠? 너무 지금 빵빵하죠? 뿌리나 사겠습니다. 멀티 되면 헬파티. 어? 너무 갖고 싶어. 만에서 야시장으로 가기? 건조한 쓰레기 지혜 지혜 성소로 러브레터를 받아. 여기서 받아서 가는 거네. 지혜의 성소가 여긴가 보다. 윈가 보다. 아, 이건 할만한 것 같은데? 뭐 못하면 안 하면 되니까. 아, 이건가 보죠. 어, 좋아요. 어, 위에 모두 있네. 경험치 먹는 것도 있네. 자, 일단 넘기고. 와, 여기 위험한 동네다. 이런 애들이 막 나오네. 자, 덤벼. 어? 이렇게 셋이야? 아, 얘를 얘가 빠지네. 아, 쟤를 잡고 싶은데. 아니, 그거는 좀 뇌절인가? 이거 다 맞추면은 잡을 수 있다. 믿습니다. 저항은 우리 파티 의미가 없네. 와, 진짜 너무 사기야. 관통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왜 얘가 써서 그런가? 너무 좋은데? 어, 생각보다 안 아프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달면서 다 위험한 거 아닌가? 다음 두 번 때리는 건데 법사 때리겠습니다. 나 또 하는 법 까먹었어. 아! 와, 반대 정도는 뭐 피할 수 있잖아. 아, 왜 그렇게 잘 때려? 아, 이거 해야 되잖아. 쇼크면은 잡을 수 있지? 둘이 때리면은. 그렇지. 1데미지 못 걷진 않지. 피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좋아요. 굉장히 좀 억울하네요 뭔가.
그 회복이 붙어있는 아이템 써야 되나? 나 지금 이 책도 굉장히 좋은데 책이 좀 고민된다. 치료가 붙어있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잘래? 60원 30원만 더. 그러게요. 저기 저랑 동네 비어도 너무 강하네요. 러브레터를 주는 게 궁수 역할이죠? 그럼 내가 받아왔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갈 거면 이렇게. 아니다 그냥 여기서 대기하자. 먼저 줘야겠다 그냥. 나 저 정신 지배자들이랑 싸우면은 못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아 괜히 재웠어. 돈 아까워. 아 여기도 가야 되나 내가? 뭔가 하나를 안 한 건가? 어때 몇 명이야? 두 명? 아 두 명이면 인정. 솔직히 너무 좋죠? 저항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법사가 저항을 관통할 수 있으니까 그냥 때려도 되겠네요. 두 대 맞는다는 게 너무 끔찍하긴 한데. 살살 맞으면 안 될까? 피하면 안 될까 너는? 너는 회피에 특화돼 있잖아. 너무 역겨워. 아 이러지 마. 하 짜식 이거. 그렇지. 한 발 못 죽이는데. 초기화 가능? 예스. 한 대 맞는 게 너무 아프다 근데. 너무 좋고. 그 아티팩트나 뭐 아이템 사는 게 있는데 뭐가 사기템인지 모르겠네요. 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너무 좋다. 너무 명중률 제일 높다 이제. 아, 얘가 초기화하면 되겠네. 내 전사 유틸이 없다는 얘기 취소하겠습니다. 너가 정답이었구나. 여기는 캐스트를 보낼 것 같으니까 내려가면 되겠지 내 말은. 우리 선봉은 저주를 제거하는 남자. 제거해. 야시장까지 보내놓을까? 아 이미 끝났구나. 궁수 빼고는 다 적보다 느려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네요. 아 이러지 말고. 아 여기서 튀어나오네. 어떡하지? 반반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집중력이 있으니까. 메로나가 문제인데. 가자. 아! 마방만 올려주는 거 없어? 이거 쓰자. 크리트면은 잡을지도? 마냥 잡았네? 데미지 반사야. 반사. 와 진짜 운이 너무 좋다. 사실 이거 내가 지는 싸움 같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치지? 어떻게 그게 크리가 또? 의도됐어. 일부러 행복하라고 운이 잘 뜨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어. 이 게임 할 때만 느끼는 건데 운이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이제 이렇게 운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악마 엠버스를 찾아냈군요. 해낼 줄 알았어요. 비행선에 제대로 동력을 공급할게요. 하라주엘로 비행할 준비가 끝났어요. 강력한 전투에 대비하세요. 8월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팩서 너는 8월 영웅의 용맹함을 가소평가했지. 이제 강력한 힘이 너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아 나 여기까지 온 거 처음이구나. 이거 타면은 가능... 어? 아 강력한 아티팩트가 있을 거예요. 아 무조건 가야지. 이러면은 풀템을 맞추고 가야겠죠?
와, 너무 좋다. 이제 돈도 쓸일 없을 것 같고. 퀘스트가 없네. 알겠습니다. 다 잡으러 가죠. 근데 길이 너무 약간 약혐인데 길이. 이거 순간이동으로 가면은, 아, 저 순간이동 스크롤 못 받아왔냐? 여기까지 가서 한번 받아봐. 너 있지? 빌려줘봐. 순간이동으로 가서 파티 데려오게 하면 데려올 수 있나? 있었구나. 첫 번째 칸에 있었네. 저런. 아무것도 없는데 갈수 있는 건가? 아, 10레벨. 가등. 뀨. 집중력이 많으니까. 아, 근데 메로나가 가장 필요한데. 메로나는 써줘야겠다. 뭐야? 뭐야? 미이라 군주. 아, 잠깐, 이거 클떠도 못 잡네?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악기똥이니까 먹고. 이거는 뭔가 써야겠죠? 너무 세 보이죠, 딱 봐도? 광어구 씁시다. 아, 이거 먹어서 안 되는구나. 아. 하나씩 보내자, 하나씩. 저주? 피했고. 전사는 좀 버티죠? 아, 이거. 아, 그걸로 바꿔야겠다. 광역 초기화로. 아, 지금 쓰기엔 너무 근데 역겨운데? 동료에게 걸어주기. 쟤를 노리자. 데미지나 넣자. 어차피 회복템 많으니까 죽지만 않으면 되죠? 너무 잘 피하고. 저거 좀 위험해 보였는데, 방금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메로나만 믿습니다. 우리 에이스. 이 평범하게 쏘면 별로 에이스는 아니지만. 아, 너무 잘 피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진짜? 진심 잘 맞춤인데? 와, 미쳤어. 한번 보내? 와, 미쳤어. 밤바야. 미쳤니? 와, 미쳤어. 미친놈들. 설마, 한 대도 안 맞고? 한 대도 안 맞은 거 아닌가요, 저? 다 피했다고, 이거를? 와. 세상에서 제일 운 좋다. 이게 게임이다. 와, 파티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어떡하지? 이걸로 가죠. 이건 내가 먹겠네. 미쳤죠? 나 저주 면역이니까 이거 그냥 불사구나. 쓰면은 되게 좋다. 파티 휴식이라는데 파티 치료를 하죠. 아끼지 말고 치료 한번 해주고. 아, 화산책이 괜찮은데 의외로. 아, 얘가 아니었나? 일단 마법사 챙으러 갑시다. 아, 진짜 좋은 법사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아, 왜 좀비밖에 없어요? 뭐야? 또 이래? 더 센데? 죽는 거 아니야? 점사 당하면은? 봐봐. 와, 더 센게 나올 줄도 상상도 못했네. 이거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됐네. 엄청나네. 여기서 아이템 다 쓰게 생겼다. 야, 보통 놈들이 아니구만. 아우, 야. 아우, 그렇지. 명중률은 좀 후작하신 듯? 생각보다 버틸만해. 법사는 명중률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너무 잘 맞춘다. 말이 안 돼. 딜을 넣어서 하나 잡는 걸로 가죠. 전산 인정 93%.
크리가 뜨면 한 방이고 이건 잘 맞으면 되는데 잘 맞추겠지. 너무 잘 맞추고. 이건 점사하죠. 회복하면 되니까 다른 애만 맞으면 되죠. 방어도 돼 있고. 보여줘라. 못 보여줬고. 누구 맞을 거야? 잠깐만, 더 주냐? 너 데미지가 왜 그래? 아, 저거 잠깐, 이거 있긴 하다. 있네. 획득. 아, 저런 걸 거네. 아, 또 있는 거 아니야? 더 센 거 있는 거 아니야? 파티 냉동 면역. 아, 저거 껴야겠다. 방어도. 방어도 끼고 도발 걸어야겠는데? 다음에 또 나온다면은? 나올 것 같죠? 분위기가 왠지? 딱 어, 뭐였죠? 나 뭐 먹지 않았나요? 금속판, 금속판 주고 일단 저주부터 풀고. 아, 이거 사놓길 잘했네. 좀 아깝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깝지 않네. 이길라면 써야 되죠? 장착하고 나 도발하는 거야. 신발 좀 바꿀까? 도발하려면은 그럼 방어력이 33. 야, 저것보다 센 거는 근데 자신이 없는데 내가. 껴! 먹고 껴. 와, 소비템 진짜 많긴 하다. 내려가. 아, 마지막인가 보다. 할 말 없네 얘도. 피했고. 운 좋고. 언제나 한결같은 운. 이동요, 전투 중에 사용하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솔직히 얘는 도발하면은 다음 턴 돌아올 때까지 계속 도발이니까 얘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네가 방어력이 없으니까 이거 올려두면 좋을 것 같네요. 올라간 거 맞아 근데? 어, 다음 턴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짧아져서 여기야? 얘부터 콜드샷! 아니고 그냥 생으로 맞춰야 콜드가 뜨나? 아! 아, 재능은 상관없었어. 아, 다 피했고요. 너무 석이다. 저걸 쓴다고? 아, 나 이 집중력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는 거지? 너는 무조건 도발. 너 방어력 43. 근데 이게 행동 순서예요. 그래, 너도 못 잡잖아. 그냥 때려, 안전하게. 아, 하지마! 아, 얘한테 왜 이러냐고. 근데 같은 거 걸렸네? 야, 43인데 27이 바뀌어. 관통이었나요, 방금? 아니죠. 엄청 세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데미지가 70이라고? 아, 관통이었겠지? 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다음 전사 턴이니까 아, 보호를 그냥 해놓자. 반반 도발 쓰면 되니까.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데미지가. 아, 반바야 믿는다. 두 대 다 버텨줘. 보호는 일단 한 대 막, 한 대 막아주고. 관통이냐? 관통이 안 뜨는데 27이 들어온다고? 그럼 데미지가 70인 거야?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세다고? 미라 군주가 오히려 할만할 것 같은데? 뭐야? 초크야?
조금만 집중력이 없으니까 이제 못하죠. 아이템이 없죠. 도발 못 걸죠. 싸워야겠네. 아 얘 너무 근데 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아 그냥 해야겠다. 추가 데미지도 있어. 오 야! 내가 널 의심해서 잘못했다 야. 관통은 무조건 안 되는 거네? 초기화도 무조건 안 되고? 도발도 무조건 안 되고? 때려야 되네 그냥? 아 쓸모없죠? 급 쓸모 없어졌죠? 메가톤이요? 다음에 넣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세다 근데. 이번 턴에 잘하면 끝나겠는데. 난 널 믿으니까. 와 믿을만했어 솔직히. 저거 끝났다. 자가. 나 이번 거 진짜 쓰는데 어떻게 잡았네? 아이템을 쏟아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로어 파티 쇼크면요? 와 이거는 아 어떡하지? 껴야 하는 건가? 세계의 속성을 다 막아주게끔. 하라주엘은 딱 분위기가 흑마법사였으니까. 도전과제 달성 미라의 저주. 이걸로 이거 젖음만 안 뜨면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화상 냉동 거. 아 그럼 독이 진짜 아픈데 독 동네성이 없네. 저거 처리해. 여기 표해주고. 저거는 어떻게 가야 되나? 나 솔직히 힘들 것 같은데 아이템 안 모으면은. 쇼크 면역이니까 저거 잡죠 이거. 저것만 잡고 내려오는 걸로 할까? 포털 스크롤 있으니까 아끼지 말고 이거 쓰고 명상하고. 아 회복을 할걸. 휴직하고 휴직하고. 사실 저 야영지 캠프는 뭐 여러 번 쓸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소모템을 좀 사야겠네요. 아 먼저 맞지만 쇼크는 안 당하죠? 쇼크 면역. 야 딜직누를 하려 그래 감히? 아 근데 이거 큰일났다. 못 맞출 거 아냐. 아냐 아냐 맞춰. 나는 맞춘다 강제로. 맞아라. 아 근데 이거 회피도 있는 놈이 이렇게 세면 곤란한데요? 아! 겸 좋아요. 뭐야 뭐 때문에 데미지 이거. 아 반사인가? 반사구나 반사구나. 아, 뭔가 있네. 와 겁나 잘 맞춰. 미쳤어. 되게 성가신적인데 파티쇼크의 사기적인 능력으로 깔끔하게 제거? 1500원 다 써야 된다. 아 레벨업도 했고요. 150원이 다니? 와 두 칸 실화인가요? 아 잘못했다. 아니야 다 해. 명상해. 이거 뭐임? 위험한 절벽. 아 또 혐오스러운 생각이 나는데. 아 휴식이나 하자. 메로나 회수하고. 아 저거 하나 잡는데 다 써버렸네. 아 뭐 회복을 했으니까 던전을 처리를 한 회복을 했으니까. 마 일단 여기로 가서. 아 일로 가면은 사야 되는데 메로나만 보내면 되겠다. 저주 씹는 거 너무 사기야. 좋아요. 내려 보냅시다.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 여기를 먼저 보내야 되나?
전사는 뭐 가나 많아져 솔직히 말하면은. 아싸 30원. 아 저거 야시장을 가야겠다. 여기 보고 마녀의 뼈 2개를 회수하고 있어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나 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쓸만한 게 없네. 너 어때 지금 뭐 끼고 있어? 아 이거 되게 좋네. 저런 거 끼고 있었어? 잘했구만. 대기하고 마녀의 뼈를 산 다음에 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명이 다 따로 행동합니다. 이게 갑자기 솟아나가지고 내가 중수가 있기 때문에. 아 겁나 비싸. 300원 됐어. 이거 사고 사서 줍시다 이거. 아 야 이거 돈 다 써버렸네? 야시장에서도 물건 팔 수 있었죠? 그러면은 아 희귀한 진주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력 주고 갚아 갚아 갚아. 그 어디 어딨지? 나 정 뇌절 왔거든요 저 지금. 지력 여기 있다. 아 좋아요. 명중률이 안정적으로 변했죠. 북한만 더 가자 그냥. 좀 사고 이제 갈무리 하면 되니까. 와. 와 이거 너무 좋다. 다 데려와야겠는데? 영혼에 대한 데미지 100%래. 인지 4. 냉동은 솔직히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대신 인지를 넣어야 되나?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 다 사야겠다. 이거 구슬 3개랑 보스전이니까 이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저 인지 구슬도 사죠. 근데 혹시 아이템이 녹을 걸 대비해서 하나는 둬야 되나? 아니겠지? 에 설마 최종 포션에서 아이템을 녹이겠어. 양심 있어야지. 팔아 치웁니다. 야! 왜 그래? 놀랐잖아. 와, 너 진짜 좋은 아뮬렛 끼고 있었구나. 괜히 사기가 아니었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지는 끼겠습니다. 얼마냐? 75. 와, 이걸로 살 수가 없네. 와, 돈을 다 긁어 모아야 돼. 저거 살려면 이렇게? 잠깐만, 너. 아, 깜짝 놀랐잖아. 아이템 다 없어진 줄 알고. 마녀의 뼈가 큰 역할 하겠다 딱 보니까 느낌이. 돈은 일단 공수한테 옮기고 법사한테 옮겨 사죠. 법사는 턴이 좀 느리지만 공수가 다 쓰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문제는 회복템인데 지금 총 13개 있는데 상관없겠죠? 아야 마침 딱 저주 깔렸네. 보물주도 뭔데 저렇게 비싸냐? 이건 어그로용이고. 아 어그로용 괜히 팔았다. 저거 쓸걸. 일단 판매. 화산 판매.
아, 저건 독을 대비해서 남겨놔야겠다. 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은근히. 한 점을 딱 해서 하나씩 끊어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가져가야 되나? 영혼 같은 거 나오려나? 냉동 발생률이고. 파티 데미지 25 증가가 너무 사기다. 이걸로 가야겠다. 남은 돈은 저기 방도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거 못 팔아? 아, 그냥 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아껴두고. 다른 거는 다시 강탈 면역 인한테 주고요. 그 신의 수염 좀 옮겨주고요. 두 개씩 갖고 있어. 이러고 황금뿌리도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메로나 채우고 진행하면 딱일 것 같은데. 다섯 칸 제발. 아, 딱 하나 부족하네 그러면은. 에이씨, 상관없어. 전사한테 보내지 뭐. 집중력. 와, 189원 개양아치. 출발하겠습니다. 와, 이 더위로 도전과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가는 거겠지? 한 칸이네. 가자. 아닌가 본데? 어떻게 가는 거지? 나 저거 오기 전에 갈 순 있겠지? 저 어딨어요? 어, 이렇게 한 가지씩 가는 거라고? 어, 위라서 공격이 안 다. 오, 오! 여덟 칸까지 되네. 빨리 가자. 뭐 공격당할 일은 없겠죠, 분위기를 보니까. 스커지 제거도 안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대각선으로 가는 거네요. 쭉쭉 가자, 쭉쭉 가자. 이거 아, 톡도 안 걸릴 거 아니야? 그쵸? 그냥 지형 자체를 무시하네. 개인적으로 저 성소를 크리티컬로 가고 싶은데. 아, 저건 해야지. 이거 못하나? 못 내리나? 아, 못 내리네. 내리는 법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3명이서 24칸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거라고 믿습니다. 거의 다 왔네 이미. 쭉쭉 가자. 하라주엘, 오늘 이 재선 날이다. 뛰어! 와, 맵 좀 봐. 고위 경비, 진짜 너 어떻게 이곳에 여기 온 것을 후회할 거야. 아, 야, 시작하자마자 둘이면 하나 끊을 수 있죠. 얘를 끊읍시다. 아, 얘를 끊어야 되는데. 얘가 솔직히 위험하죠. 집중력 써. 자, 쓰자. 100%다. 법사만 끊으면 뭐 전사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 제발 그건 아니잖아. 아, 내 또 조동아리가 이걸 헤쳐먹으려고 그러네. 얘가 강력이니까 좀 아프겠죠? 아, 전사야. 진짜 안 까였고. 회복 한 번으로 갈무리하는 수준까지만 끝내줘. 좋아요.
하나 보내고. 아, 안 돼, 안 돼. 야, 그건 안 돼. 아, 미친놈아. 왜 그래, 갑자기 너? 왜 그래? 어, 인정이야. 이랬으면 그럴만했지. 아, 이해했네. 아! 어, 놀랐잖아. 로어. 아, 이거 하나씩 쓰면서 계속 다 깰 수 있을까? 몇 층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미라 던전 정도겠죠? 믿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어, 다행이다. 이 미라 던전이랑 똑같네, 구성이. 근데 너무 세 보인다. 뭐냐 얘는? 얼음 망령, 카오스. 그것은 모든 것이 파를 조차 카오스의 수많은 형태 한 가지일 뿐이다. 최고 신도. 아, 제발. 아, 냉동 면역이야. 오, 야, 맞다. 나 바꿨지. 어, 너무 센데 얘? 벌써 구슬 써야 되나? 보스전트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일단 쓰자.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이게 보스전용이고. 아, 광역 초기화를 내가 왜 뺐을까? 아, 개못 맞춰. 딱 됩니다. 오, 뭐야, 세도 데미지 왜 이래? 아, 너 아이템 중에, 아, 맞다, 얼음이구나. 어, 너무 잘 피했다, 야. 아, 데미지 근데 너무 너 아슬아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도발. 받아줘. 어, 뭐야. 아이, 웃기지 마. 야, 넌 경계할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초기화 한번 합시다. 야, 완벽해요. 맞아. 아! 그래도 죽어. 너무 강해. 이 모자에 이 반전이 있었다니. 어떻게 방어 올려 초기화해. 초기화합시다. 아! 공격은 법사만 하면 되고, 내 생각에는. 아! 아, 너무 빠르다, 너. 에이, 그러지 말고. 아, 왜 그래? 밤바야, 너가 해야겠다, 야. 데미지가 너밖에 없, 솔직히 말해서. 아,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뭐 한 거지? 나 뭐 한 거지? 아, 왜 그랬어, 진짜. 정신 못 차려. 이거 올라가기 전에 야영지 한번 하면 되죠? 아이템 왜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올라가기 전에 야영지 피면 되죠? 그니까 집중력도 다 올려줘. 파티 휴식. 아, 집중 이거밖에 안 해줘? 가! 황금초가 좀 부족하네. 하나씩밖에 없네. 여기서 보스로 마무리 해. 어, 아니다. 한 번 더 있나보다. 얜 추뎀 없죠? 백석 카오스의 대사제. 강력하지만 단지 더욱 위대한 존재를 존재 전달자에 불과하지. 야야야야야! 해피. 어떡하지? 도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때려 죽여야 되나? 하나를? 어, 딜은 아름답다, 진짜로. 별 의미 없겠지? 이걸로 가야겠지, 그냥?
일단 하나 꺾었고 살아야 돼. 일단 살아야 돼. 아, 왜 강력 스킬을 쏴요? 아, 무슨 다 피하게 나와. 이런 도발이 의미가 없잖아. 애매한데? 풀딜이 두 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 들어가겠지? 난 믿으니까. 내 운을 못 믿겠어. 잘 가고. 아, 3대1이면 문제 없지? 다음 턴에 다 쓰면 돼. 아, 이거 방해다. 개깡패. 다행히 도발이 걸려있긴 하네요. 아, 너무 강력이다 너. 수업해서 회복해야겠죠? 그게 맞겠죠? 회복약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기화를 한번 하고 수업을 하고 회복을 하면 여기서 되니까 한 번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진지하게 초기화를 한 번 더 쓰는 딜 넣으면은. 근데 내가 쇄도를 꽂아야 될 것 같아. 잡으려면은 80 40 30으로 진짜 80 30 안 될 것 같은데. 160에다가 간통해도 안 되네. 한 대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딜 꽂자. 아니면은 기도해. 난 널 믿으니까. 진짜? 진짜 그럴 거야? 아, 너가 날 배신하네 이 미친놈이. 간통 한 대는 맞을 수 있어. 이해해. 한 대는 맞을만해. 아, 근데 두 대 맞겠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그 에바야 좀 피해 얘들아. 어, 진짜 위험하다 얘. 이거는 피하지만 않으면 잡는다. 와, 와, 이걸 이제 레업했어. 진지하게 더 좋은 무기 나왔거든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더 좋아요. 추가 데미지 붙는 것까지 더 좋아요. 이걸로 가야겠죠? 마지막은 창으로 간다. 만약 지면 30창 탓이야. 아, 너무 고민된다. 이거 안, 아, 근데 이거 왠지 다음에 질 것 같아서 아이템 다 써도. 아,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줘. 피해 구슬.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거 휴식하고. 내 생각엔 엔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자. 오, 아니야? 하루줄 아니네? 또 있어? 아, 무슨 속성별로 다 나와. 신들의 아버지, 그는 어디나 존재하지. 그거 관여하지 않는 한 가지 희망이야.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조금 면역이야. 어, 면역이야. 아, 이게 공략법이 있구나. 이렇게 이걸 알면은 미리 바꿔가면서 했을 텐데. 어, 명중률 높다 생각보다. 데미지도 세고. 이거 풀릴 들어가면은 잡거든요? 하나 죽여야겠죠? 또 이게 해피가 붙어있으니까 너무 맞추기 힘들 것 같아. 와, 여기서 이걸 다 쓰게 만드네. 너무 싫다 야. 얘는 집중력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기려면은. 아, 뭐해. 소용없어 나한테는 인마. 아, 저기요, 타겟팅 안 되는 줄 알았다. 좋아요. 생각보다 킥만 하죠? 너는 힘의 차이를 맛보게 될 것이야. 아,
제발 봐주세요. 제발 쇼크나 걸어. 아 공격 다운이지. 아 너진가요? 잠깐만 너진가면 더한데. 야 야 그냥 해. 몰라. 야영 이거 야영 세트가 하나 더 필요할 줄 몰랐네. 아 제발 피해주세요. 아 데미지 미쳤어. 말이 안 되는 놈이야. 저기 와. 수업하고 회복해야겠죠? 아 다음 턴 한 번만 버텨줘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이거 깨져도 어떻게 되니까 일단 들고자. 아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달달하지. 그래 이걸 원했다고. 회복. 응 이런 버티죠. 무조건 버티죠 이러면. 어 소용없어. 너를 죽이는 건 물리딜이야. 죽어! 아 너무 빠르다 얘 진짜. 보스가 얘보다 더 세다고? 에반데? 아 이거 뭐 어? 턴 없다. 이 치료책으로 가야겠는데 다음 거는. 진짜로?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하긴 한데 관통도 없고. 아니면은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회복을 써야 되죠. 다음 층에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미리 먹어. 먹고 네 선택을 해야죠. 메로나로 딜을 꽂아서 집중력을 써서 메로나로 딜을 꽂을 거면은 메로나한테 황금풀을 옮겨줘야 되고, 도발을 해서 안정성 있게 싸우려면 얘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치료책을 쓸 거면은 굳이 얘가 도발 안 해도 이렇게 회복을 하면 되죠. 그럼 딜책으로 쓰고 도발을 준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자. 이게 맞겠다. 어차피 내가 이걸 쓸 거니까 딜책을 갑시다. 관통이 있으니까. 와 진짜 최후의 전투다 내 생각에는. 어? 아 이거 다음이라고? 아 이렇게 뜨네. 아 깜짝 놀랐네. 나 보스 런한 줄 알았잖아. 누가 차야 될까? 너가 차니까. 너가 차. 너가 차. 와 이렇게 주네? 야 이거 다행이다. 어 잠깐 너무 불안한데 근데? 준비 하라주엘이다. 하라주엘은 탑 이름이지? 얘가 백서지? 아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것은 죽을 일 뿐이다. 훌륭한 친구들도 있겠지 쓰레기 같은. 아유 좋고. 어야야 혼란이야? 개 혼란은 안 돼. 좆됐는데? 아 너무 센데? 일단 데미지. 저즘이 필요가 없네. 일단 해 일단 해 일단 해. 너무 세다. 집중력 가긴 안되지. 야 아 하나 꺾어야겠죠? 그게 맞죠? 근데 하나를 잡을 수가 없네. 데미지. 야. 어, 그 정도면 인정이야. 그만하자.
그만해. 걔를 못 잡아먹어서 지랄 염. 너가 메인 딜러야? 와, 하나 꺾었으면은 승률 많이 왔죠? 턴도 돌아오고. 무조건 얘죠. 혼란 끝났고. 와, 왜 그래 메로나, 너 왜 그래? 너 나 우승시켜줄라 그러는 거야? 이겨줄라고 니가? 꺼내. 야 왜 그래, 반박까지 오늘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이걸로 가죠. 꺼져. 뭐야, 업이야? 아 그건 아니지 미친놈아. 장난하냐? 말이 돼 그게? 저걸 어떻게 나한테, 어쩌라고. 야 어쩌라고. 촉촉하게. 아 데미지가 안되죠. 하지만 저항은 무시. 아 턴 꺾는게 없으니 그게 좀 크네. 아 미친놈아, 말이 안되잖아. 꺼져, 내 턴이야. 아 얘 턴이 나가서 설마 방어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 에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해. 너무 튼튼해. 저게 법사라지. 어 회피했고. 너가 초기화를 해야 돼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안 빠르네. 진짜 빨라 보이는데 별로 안 빨라. 출혈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즘을 쓰고. 왜 이렇게 잘 맞추냐? 어 근데 저즘이 면역이야? 어, 그럼 너는 상태 이상을 못 거는 거네 그냥? 출혈을 못 거는 거네? 아, 출혈은 면역이 아니구나! 난 대체 누구고 여긴 어디지? 근데 이길 것 같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너한테 이거 준 거 다행이다. 넌 턴 안 돌아와. 넌 턴 안 돌아와. 얘기했어. 안 돌아와 너는. 아. 네 턴 없어. 그냥 죽여. 야. 너무 황홀해 딜. 어, 네 턴 없어. 어, 내 턴이야. 내 턴만 와. 이 턴 없어. 너 뒤졌다. 알았느뇨? 아 뭐야, 왜 초기화 했는데 저래. 한 대 때려봐. 얼마나 세게 때리나 한번 보자. 미친놈. 나 간통인데 안되지. 어디서 지금 피할라 그래. 책임을 피할라 그래 지금. 막타만 때린다. 여태까지 안 때린다.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 메로나가 다 했어. 나 전에 뺀다 그랬는데 메로나 해냈군요. 정말 해냈어요. 카오스의 근원을 찾아내어 왕의 복수를 했어요. 오모스를 소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팔로 흘러들어오면 카오스의 흐름이 멈췄어요. 당신들은 영웅이에요. 잠깐 왜 뭔가 잘못됐어요. 하라주엘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타워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즉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네? 타워가 파괴됐어요. 아무도 저런 블레스트 때 살아남지 못했기. 체력 고대로야 나. 파루를 구했어요. 하지만 대가는 비쌌죠. 그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잃었어요. 세 명의 위대한 영웅은 내 남편인 왕까지 죽었어요. 백서가 죽고 하라주엘이 파괴되면서 하우스 에너지가 정상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종말 직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토바킨 메로나 반바, 어떤 경위도 당신의 업적과 희생을 기억하기 모자랄 거예요. 불멸의 돌에 영원히 남을 테니 당신 아무도 당신의 업적을 잊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스크린샷 저장됨? 뭘 축하해? 죽여놓고. 아! 아! 어찌됐건 이렇게 왕을 위하여 클리어가 됐습니다. 아, 이거 난이도별로 클리어하면은 왕관을 주나보네요. 아, 이렇게 돼있구나. 집중력 보너스랑 적의 체력 90%에 턴 종료시 체력을 얻는다가 예스가 돼있네? 아, 그럼 못 얻는다도 있어? 마스터도 얻는데? 아, 근데 나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마스터 같은 거는. 이게 스탯 보너스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 로우 상점. 신규 생겼나? 아, 나 다 깼는데도 이거 안 나오네? 킬터가 없어! 이거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해. 어, 뭔가 잔뜩 생겼어. 작은 조언은 끝났고, 아이템이 주주네, 생긴 걸로 치면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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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강매하지 마. 내랑 아니오 위치 바꿔놓은 것 봐, 사라고. 와, 독한 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관통을 최강으로 생각을 했는데, 추가 데미지가 너무 잘 떠서, 추가 데미지 빨로 큰 이득을 봤습니다. 와, 활 자체가 데미지가 낮은 대신 보너스가 있구나. 보너스가 사실 더 좋죠. 왜냐면 레벨 업할 때마다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회피 같은 것도 붙어있고. 활이 다재다능해? 와, 이것 봐봐요. 추가 데미지랑 방어 관통이 둘 다 있어. 아, 근데 그게 없다. 초기화가 없다. 이건 크지. 가장 셌던 지팡이가 28이었는데 그거보다 6도 높네요. 초기화는 있어야 되는데 딜러인가 봐? 이게 폭풍의 책. 제가 마지막에 썼던 책보다 데미지가 3도 높네요. 그리고 뭐 유틸이 없는데? 방관도 없고 이거 왜 있는 거야? 초반에 나오는 건가? 왕실 왕관. 엔딩 보상 같은 건가요? 공포 면역의 격려와 전투 고치. 전투 고치는 가까이에 있는 동료의 경험치 올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격려가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파티 회피 저항 방어구 다 올라가네. 와, 좋다 이거. 사실상 6이죠? 방어구 6, 저항 6, 회피 12. 엄청 좋죠? 어, 관통 있다. 방어구에, 저항에, 회피에, 크리티컬, 뼈작살. 아, 마음에 드는 장비는 안 떠오르는데 캐릭터 하나 살까요? 나무꾼. 다음에 할 때는 새 캐릭터로 다 한번 해보죠. 낙사는 뭔가 좀 싫은데. 음악을 연주하여 전투에서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뭐든 연주를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음악가도 안 해봤는데? 자연의 정통한 덕에 치료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움을 하는 도중에 유용한 약초나 식물을 샀습니다. 보조계통인가 보다. 악사도 보조계통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상대를 방해한다고 써있네. 오, 이거 좋다. 그러면은 나무꾼 원맨팀에서 치료사랑 악사랑 가면은 얘는 방해하고 얘는 지원하고 얘는 싸우고 얘는 뭐야?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다. 이게 뭐요? 도적 같은 건가? 일단은 나무꾼 제일 비싸니까 나무꾼 가져오고요. 다 살 순 없네요. 조금 많이 부족. 이로워 부족해? 와, 너무 양아치. 어차피 세 캐릭터밖에 못 쓰니까. 근데 제 생각에 느낌이 얘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얘가 법사 같은 건가? 뭐 써있지가 않아. 얘는 확실히 재능일 것 같죠. 악기를 다룬다니까. 재능캐는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를 빼죠. 음악사를 안 써봤으니까 얘를 빼고 쓴 다음에 다음에 할 때 음악사를 쓰는 걸로, 악사를 사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세 캐릭터로 한번 해봐야겠다. 너가 법사여야 돼. 근데 나 얘는
얘는 민첩한 쪽 아닐까? 인지 아닐까요? 트랩이면은? 사냥꾼 계통이잖아요, 보통 RPG에서. 다음에 이어서 가게 될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다음 게임은 어떤 건지? 서리 모험이네. 추위에 맞서 숲을 헤쳐나가세요. 내혹한 미지의 땅에서 잊혀진 보물을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 이거 목적은... 아, 이게 사실상 메인이구나. 약간 서브 느낌인데? 오, 바다를 탐험합니다. 던전을 탐험합니다. 무한 탐험 모드래. 너무 싫어. 시작 아이템 60골드. 어? 어, 재밌어 보이는데. 장인은 안 돼. 장인 못 깨. 장인밖에 없어. 개깡패. 골드러시는? 골드 장인뿐이네. 저주받은 심야의 숲과 섬뜩한 지하실을 용감하게 탐험해보세요. 멀티플레이 안성맞춤 전용 대결 모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우승할 경우 로어 상점 특별한 잠금의 제가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 아래 두 개는 됐고 위에 세 개가 그거다. 사실상 그거죠. 스토리 같은 거죠. 다음은 서리 모험. 다음은 서리 모험 하게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